자, 일단 우리 네. 미국 시장 한번 얘기 들어가 볼까요? 나스닥 흐름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 걸까요?부터 우리는 왜 이런 기업들이 없을까요? 라는 것까지 이제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첫 번째는 그거죠. 아, 이제 미국 드디어 GDP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그냥 경기 침체다 라고 하지만 보통 이거를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인가요? 여기서 딱 공식화해야 됩니다. 근데 GDP만 보는 게 아니라 GDP부터 산업생산, 뭐 소비지표 여러 가지 한 8개 지표 가지고 같이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데 GDP는 마이너스, 그래서 신호 들어왔다. 근데 나머지 소비, 어제 뭐 아마존 실적 보게 되면 이거 소비 이상 있나요? 큰 변화 없는 것 같은, 물론 이제 아예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고용 지표 이거 별 이상 없는데 그러면은 이 통틀어서 나올 수 있는 8개 항목 중에서 GDP만 빠졌고 나머지 몇 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반 정도는 경기 침체 신호, 반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한 경기 침체겠죠. 네. 이게 지금의 현 주소다라고 보다 보니까 어제 GDP 마이너스 발표에도 일단 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갔죠. 거기다가 그렇죠. 예, 이제 먼저 아마존 실적 딱 나오고 아마존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워낙 쇼크를 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아마존 실적 가지고 어차피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통주는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 있다. 하지만 온라인 강하고 거기다가 지금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이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지만 클라우딩은 지금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용량이 부족, 나 더 쓸래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결론은 요금을 올리든가 증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증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버용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겠죠.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겠죠. CPU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서버용 반도체 뭐 오더컷 얘기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아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온 데이터들은 아닌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은 계속 챙겨보는 게 맞다. 만약에 큰 변화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쇼커버링 들어가야죠. 예. 이렇게 목소리가 예 들어가야죠. 그러기에는 주식 수가 너무 많아. 아니 뭐 2,500만 주도 그냥 공매도 해버리는데요, 뭐. 그러긴 해요. 네. 그 3년이라, 아이, 난 몰라. 어저께 하도 이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지쳤어, 이제. 이제. 참, 근데 네. 어쨌건 지금 네. 부럽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부러운 게, 네. 어쨌든 이틀 동안 5% 상승했는데, 네. 아, 한국은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자, 어제도 기대했는데. 오늘 한국은? 예. 오늘 한국은? 외국인들이 어제 보니까 신호가, 약간 이거 좀 안 되겠네 하는 쇼커버의 움직임이 살짝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은 외국인들이 아침에 한 1,000억대에서 2,000억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온다. 오늘 잘하면 5,000억 이상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쇼커버 물량까지 네, 포함해서. 예, 예. 그 분위기가 요거 그대로 놨다가 또 정부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청산. 근데 쇼커버 나올 때는. 제가 보통 보면 어제 아까 그 포스코 케미칼도 나오고 한화 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보다 보면은 이거 다 쇼커버가 만드는 짓거리입니다. 네. 실적이 나왔는데 내 매수단가보다 간당간당해. 그러면 아예 안 되겠어. 그냥 시장가로 위로 쏴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반응해버립니다. 왜냐면 손해는 보면 안 되거든요. 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고통시킬 때는 주가 밀면서 고통시킬 때는 괜찮고 아니 근데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그거 네.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하락으로 가면 그만큼 그냥 이렇게 손실 확정을 질 수 있는데 공매도는 네. 놔두면은 커지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니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게 있습니다. 그 수수료, 그러니까 이자 개념이죠. 길다 보면은 또 같이 이자, 그러니까 수수료 개념으로 내는데 이거 손해 보고 이자까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현상인데. 자, 한국 증시도 이제 그럴 때가 거의 온 거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매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오늘은 의외로 한 2450 이상으로 해서 2500까지 훅 갈 수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염원을 모아 저희 8.15 모니터과 함께 오늘 힘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럼 뭐 좀... 오늘 오른 날 되면 또 들을 것도 없네. 아, 그러네요. 네.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결론 다 얘기 드리고 뭐 네. 네, 그렇게 보고요. 오늘 또 이제 또 관련되게 밝고는 아마 이번 빅테크 기업 쪽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IT 쪽 안 죽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게 이제 어차피 이거 다 지원은 저희가 많이 대부분이 IT 부품들이 들어가고 또 애플 실적 잘 나왔다. 오늘 애플 관련주들 또 쭉 움직이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종목 얘기 잠깐만 먼저 드리면은 아이고 조금 애플 관련주인데 지금 최근에 못 간 종목 중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게 오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화전자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못 갔거든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혹시나 그 뉴스 때문에 이제 갭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자리를 쭉 올려간다 그러면은 지금 뭐 LG노텍, 뭐 BH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것도 그쪽으로 지금 연결시키는데 좀 못 가서. 근데 반대로 이게 그걸 갖다 가지고 요 저점 있죠. 요 저점 이탈한다 그거 하게 되면 지금 25,000원대 갔네요. 25,000 이탈하게 되면 안 좋은 것이더고요. 근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혹시나 뒤늦은 또 애플 관련주의 종목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애플 봐야죠. 애플이 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기도 애플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같이 지금 들어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지금 LG노텍보다 추세는 더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테슬라 애플 납품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변화도 같이 보시면서 LG노텍만 그러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사상 초대래요 실적이 올해. 네. 네. 삼성전기는 근데 워낙 못난이로 취급받아가지고. 네. 네. 원래 못난이가 세월이 바뀌면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돼요? 그럼요. 얘 또 요즘 필러도 있고 보톡스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안 그랬는데 좀 요지로저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번 맞으러 가실래?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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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거부. 물 좀 마시고 있겠습니다. 예. 네. 네. 하여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데 한편에서는 그런데 거시적으로 네.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게 네. 어쨌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의 실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실적도 있고 그렇죠. 지금 2분기는 이런데 3분기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맞습니다. 다들 예상을 하니까. 네.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네. 큰 다시 한 번의 어떤 급락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돌아가는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다들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준도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안 주던데 지표 의존적이다. 그럼 얼마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IR 할 때 뉘앙스를 보게 되면 2분기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3분기는 이런 분위기죠. 네, 뭐 약간 영향은 들어올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주가는 빠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또 이번에 아마 연준에서 파월 의장도 그랬어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갑니다. 그 단어를 굳이 얘기 안 하려고 많이 얘기합니다. 정치가잖아요, 정치가. 아유, 원래 그런 자리인 미꾸라지. 그렇죠. 임 대표님 같이 이런 위치에 오신 분들도 보면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해요. 저 잘려요? 네. 이런,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하반기에 대해서 자신은 약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뭐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걸 반대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좋으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면 주가만 빠졌네? 라고 하반기에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는, 역시나, 영향을 받아.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하향 정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것도 지금 담보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들은 일단 잘 치고 빠지고 챙기고, 네. 치빠챙. 이상입니다. 챙기면 좋은데 치고 빠지고 흘려가지고 문제지. 원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아마존 애플이 좋다고 떠들어 봐야 뭐하냐. 가서 매매하다가 그거마저도 손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업의 내용들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저희가 대응하는 게 숙제겠죠.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좀 느슨해져서 네. 막 뭔가 지금 좀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막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네. 하시되
그런 긴장감은 아직은 가져야 될 때다. 그렇습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해도 될 텐데 중요한 거는 했다가 이상하다 그러면 나와야죠. 바로 나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거기다 또 하나 요즘 보니까 신용잔고가 다시 18조 이상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네. 그것도 어디가 많이 올라오냐?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예. 바닥 확인했어. 이제 다시 확인하고 쭉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상반기 때 계좌가 보니까 한 마이너스 30, 40% 됐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반등하는 것 같고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아니 근데 계좌는 쪼그라들어 있고 안 되겠다. 신용이라도 써서 빨리 회복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레버리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꼭 하나는 쓸 때는 별로 생각을 못 하시는데 쓰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한다고 하셔도 딱 요거 안에 며칠 요거만 딱 보시고 이걸 가지고 길게 뭐 3개월, 6개월 끌고 가는 거는 절대 레버리지의 덫에 가치입니다. 네. 보시는데 일단 이야. 자,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뭐 사요? 네. 아니, 아이디는... 얘 쭉 올라오는 글이야. 그래서 오늘 뭐 사요? 됐고. 네. 뭐 사요 오늘? 그 아이디를 바꿀게요. 오늘 7월 29일 금요일 그래 오늘 뭐 사요? 이런 걸로 네. 코너 이름을. 네. 그래서 오늘 어제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 알루미늄 쪽이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뭐 난리였죠. 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뭐 그때 관련된 이쪽도 미국에 처음으로 양극방 공장 설립한다 그러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다 급등하다가 네. 결국에는 조일 알루미늄 하나 남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롯데 알루미늄하고 딱 협약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물량 나오고 또 알루미늄 가격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쪽은 괜찮은데 비철 금속이 세게 올라와야 같이 올라오는 섹터의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 확인되게 되면 P까지는 좋아진다. Q는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는 또 반응하겠죠. 이것도 확인하자란 쪽에서 요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 제가 LG화학 가지고 긴가민가 막 그랬었는데 LG화학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이번 실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LG화학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거 석유화학 업체야. 라고 그냥 애써 치부했었는데 어제 실적 나온 거 보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말만 간다고 하더라도 실적 구조가 석유화학 쪽보다 이쪽 그 신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소재업체거든요. 화학업체가 아닙니다. 화학업체는 그냥 평범하게 갔다, 그러니까 아주 유가가 급락하거나 뭐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평이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LG화학은 다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이거는 앞으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어제 신재생 에너지죠. 네. 이거는 제가 정책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가 이번에 정책이 바뀌는 게 통과됐거든요. BBB 법안이 물론 예전에 그 큰 숫자보다는 뭐 한 3분의 1 정도 줄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통과되면 안에 나왔던 내용들은 다 그냥 신재생 에너지 육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이 분위기 쪽에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지금 안 오른 게 뭐 있을까 보다 보니까 수소 이쪽도 오늘 반응하면 하지 않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여전히 강하다. 그러면은 수소 쪽도 뭔가 약간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돼서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요 회사 CS 베어링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회사가 CS 윈드 계열이죠. 네. 그런 쪽에서 주가가 근데 좋네요. 살자. 팔, 이거 쭉 하세요. 사, 팔어, 사, 팔어. 아주 좋지 않습니까? 48, 48. 반대로, 예. 갈 것 같네요. 여기서 4, 손절. 다시 올라가서 4, 손절. 아주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변동성이 되게 심하네요. 심합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베어링은 풍력 커지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근데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 물류비 올라가다 보니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좋아지겠네요. 이런 쪽에서 CS 베어링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변화 흐름들 체크하자라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 오늘도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잘못하게 되면 오늘 장중에 강하다가 윗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조심하시되 아마 요 회사는 변화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변화 가능성에 지금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폴더블 관련주들 또 강한데 어제 삼성전자에서 IR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더블 폰 이제 4까지 왔다. 할 만큼 했다.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고 무게나 뭐 배터리 이제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앞으로 노트만큼 팔겠다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찜찜한 건 없다. 네. 준비 이제 그, 끝. 그동안에 사고를 얼마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노트 매니아거든요. 지금 노트2부터 계속 노트만 씁니다. 이 글에 노트화 시킨다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제가 바뀔 것 같고요. 대표님, 하나 사드릴까요? 뭐, 핸드폰도 좀 그러신데. 형님. 제가 뭘 하면 마음에 드실까요? 구박하지 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폴더분 쪽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딱 그거 하나는 저희가 관심 높을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막 갈 때 네. 출시일 전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또 갈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또 다시 반납하니 네, 기대감이 가장 클 때 딱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출시일 전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지금 요즘 보면 뭐 KH바텍, 뭐 파인테크닉스는 좀 약하고 뭐 세경아이테크 지난번에 어제 아무그린텍도 포함된다고 아 수급기관 여기 써놓고 말씀을 못 드렸네. 아유 말씀 못 드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되네요. 아모그린텍도 이게 지금 또 주가를 보게 되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죠. 좋네요. 네. 어제 많이 올랐네. 저희 레모리서치는 될 만한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네. 휴대폰은 저 보라색으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접수해놓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실 때 종목 중에서 뉴프렉스라고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약간 PCB 쪽이긴 한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이쪽도 들어가긴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약간 그 AR, VR 기기 관련된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도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과 내면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 즉 제가 보기에는 지금 4,900원 초반대 이탈 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서 이 변화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올랐는데 수급이 꺾이진 않거든요. 외국인기관 뭐 정리 나온 물량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레벨업 시도된다라고 되면 실적도 이제 1분기 때부터 확인이 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한 5,700원, 800원 이때쯤까지 한 번은 쭉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요 지금 조정 마무리 국면들, 단기 조정 마무리 국면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밑에 수급 관련해서 종목들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 뉴프렉스는 우리 그 자주 오시는 분 중에 네. 악마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네. 항상 종목 상담으로 6,666원을 쏘시면서 뉴프렉스 사요 마요 얘기 안 해주면 오늘 밤 꿈에 나타날 거 이래가지고. 그럼 저도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에? 네. 그 악마의 세계로 네.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면 매수 단가가 6,666원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시죠? 네. 예. 사셔도 되는데. 666이 네. 악마의 숙자잖아요. 그 불길한 하지 마세요. 숫자. 하지 마세요. 네. 아침부터 불길하면 안, 예. 근데,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손절은 1,200원. 먹으면은 7,800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자리 같아서. 그런 자리 보고, 그러니까 항상 손절은 기대, 그러니까 손절도 한 500원, 먹는 것도 500원. 그러면 이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손절이 적게 하고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맞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보시고 일단 수급 들어온 것 쪽에서 삼바. 예, 어제 삼바도 흐름이 좋았죠. 아 이제 실적이 본격적, 이거 완전히 즉과 교과서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롤링을 좀 타다가 실적이 레벨업 되기 시작하면서 박스권 상단부를 상향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거래 실렸습니다. 주가 상단부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고고고고고 뭐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3반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동향들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제 공장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물량은 받으면 되죠. 물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캐파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확인되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나 또 CMO 관련해서 그러면 기업들이 다 대기업들이 와 돈 좀 쏟아보면 이렇게 나오네. 그 미래 먹거리도 되네. 와 재용이 형 브라보 이러고 있다 보니까 따라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CMO로 들어가는 업체들도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요거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습니다. 고민이 될 때는 네. 하세요. 그렇죠. 하고 한 게 낫겠죠. 네, 하고 욕 먹으면 되지 뭐. 이게 대한전선인데요. 네. 아 이것도 정말 변동성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딱 하나 요인은 어제 보니까 LS전선 아시아라고 이 종목도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가 확 쳤다가 나오는 거, 이런 거. 네. 네. 마찬가지로 전선 쪽이 이번에 구리 가격들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자는 건데, 근데 대한전선이고 주가 1,740원이고 이런 종목 가지고, 야, 저 김민수 많이 죽었다. 어떻게 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펀드멘탈의 변화가 올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노리는 것도 한번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제가 다른 거 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나 매매하신다, 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670원 깨지면은 무조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 무슨 요인이 될 건가에 또 흔들리는데, 그거 버티는 한은 주가는 한번 위쪽으로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알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은 눈 팍팍 돌아갑니다. 막 호가에 있는 게 몇백만 주가 훅훅 없어졌다가 막 그럴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아니다, 이런 거 안 해, 안 해. 아니, 뭐, 그쵸. 사람이 뭐 이렇게 가벼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무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생연분이십니다. 네, 무겁고 좀 추세적으로 간다, 이런 거 말고, 혹시 오늘 나 점심값 한번 보러 봐? 생각할 때 하시는 정도, 분들 정도만.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